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네. 의회 의원 박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터뷰 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 미리미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일정상 그렇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네. 아, 우리 박지선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올 한 해도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민선 7기 때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아는데, 올해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도 뭐 변함없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박지선입니다. 아, 2023년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염려,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4년도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요. 아, 우리 새 수입이나 우리 그 정부나 도에서 주는 교부금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 여주 시민을 위하고 또 발전을 위한 것에는 예산이나 변함이 없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 우리 여주시 의회 또 집행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올 한 해 의원 발의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소개해 줄 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3년도에 제가 그 대표 발의한 것은 그 8개가 있는데요. 다 소개는 못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 여주시 그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꼭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 상인회나 시민이 언제든 그 공간을 이용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의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방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 여주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런 염려 걱정이 되면 우리 여주시에 요구해서 그걸 한 번 더 결과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네. 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또 저희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그 양봉산업이 좀 많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봉농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또 교육 사업까지 좀 더 확대하고요. 우리가 밀월 식물도 우리가 그 식목일이라든지 평소에도 꿀벌 양봉산업을 위해서 그런 나무도 많이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또 우리 양봉 지원 관한 조례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 밖에도 뭐 소개해 줄 건 많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듣기로 하고요. 뭐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조례를 발의를 또 했지만 뭐 시간상으로나 또는 뭐 여의치 않다거나 뭐 나름 이유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좀 아쉬웠던 조례가 있다면 설명 좀 하나 해주시죠. 네, 그 아쉬웠던 조례라기보다도 좀 염려 걱정되는 그 조례가 있었어요. 네. 집행부에서 한 조례인데 저희 여주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전환되는 조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의 보류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 많은 염려, 걱정,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한 바 조금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예상이 돼가지고 두 번의 보류 끝에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랑 또 집행부가 또 시민과 함께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안전하게 좀 지켜봐야 될 조례고 또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 견제, 감시 모든 게 한 박자가 그 모든 게 원활히 그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통과되셨다니까. 네. 혹시 그 잘 모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 여주시의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 예산 집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주면 거기는 그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네. 도시관리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대표적인 게 뭐 역세권 개발, 택지 개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여주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 경영, 발주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적자 부분이 또 많이 발생되는 염려가 좀 크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 좀 많이 안 좋고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쏠림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그 기대도 되지만 거기에 맞춰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가까운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도 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그 민선 7기 때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공단으로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의회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 민선 7기 이 행정부에서 공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사 있을 때 적자가 몇백억씩 나가지고 고발당하고 또 아주 그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양평군이 시끄러웠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주시는 반대로 지금 공단이 공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슨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뭐 다른 뭐 좀 있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조심스러운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네. 아, 그 양평하고는 약간 성격은 좀 틀리지만 그 사실 양평 공사도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또 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다시 공단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타 지자체 저희도 공사로 전환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 유효 네. 결과를 봤는데 뭐 평택, 남양주, 하남 그런 데는 사실 그 우리 시민이 봐도 그런 데는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 무슨 사업을 하도 분양도 잘 되고 그 상당한 수익을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 여주시는 그 지금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개발도 이제 거의 완료되고 네. 여주 역세권 개발도 거의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이제 아파트 인허가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분양이 혹시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렇죠. 염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역세권 개발, 창동지구 개발, 현암동지구 개발, 뭐 이제 가남역세권 개발, 네. 또 강천역세권 개발도 이제 준비 네. 중이고요. 네. 저희가 SK하이닉스 공업용수, 저희 이제 여주시에서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 10개 이상의 그 산업단지를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네. 그런 게 한 번에 몰렸을 때, 공사가 과연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 또 그게 잘 계획이 진행이 됐는데 과연 분양이 잘 될지 이것은 뭐 저희 뭐 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성공하길 바라죠. 그러면서도 또한 반면 걱정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됐고 1월 초에 저희 도시공사가 출범이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의회나 집행부와 함께 저희가 잘 그 기대만큼 효과가 네.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염려 걱정되는 부분 거듭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그 걱정되는 부분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본 기자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사례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딱 잘못하면 몇백억 손해보는 건 순간이거든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 염려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에 있던 인력이 그대로 공사로 이름만 바꿔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인지 또 공사 이사장은 또 대표는 새로 뽑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그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그 계획대로 일의 진행에 따라서 인원 증가가 있겠지만 지금 한 두 분에서 세 분의 이제 직원을 추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임기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맞춰서 또 그것은 뭐 계속 그렇게 이사장으로 나갈지 네. 뭐 새로 뭐 채용할지는 그거는 뭐 제가 네.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도 볼 때 공사도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감시와 견제를 하는 걸로 네,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어쨌든 의회에 그런 기대가 괜히 굉장히 큽니다. 네.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올해 혹시 상 받으신 게 있나요?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소상공인에서 좀 받고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을 좀 덜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상 받은 거 소개하겠습니다. 상 받은 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없었습니까? 네. 네. 그래요? 그 시정 질문을 몇 개 하셨는데 올해. 네. 그 시정 질문 한 거를 한 두세 개 정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정례때 이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다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네. 그 대표적인 게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시민의 응원으로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네. 또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좀 그 외친 부분이 저희 여주시는 천연천혜의 숲과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관광 단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에 찾아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선 8기 들어가면서 세종문화재단이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제 다시 이제 탈바꿈해서 관광산업까지 같이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천연천혜의 숲과 강 또 저희 제가 알기로는 경주 다음으로 문화유적지가 여주가 그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갑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세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신륵사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도 강조하고 네. 집행부와 또 문화관광재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네. 거기 일환으로 또 우리가 그 국가 정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정원은 뭐 지금 바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정원, 지방 정원으로 또 지방 정원이 대임으로써 이제 국가 정원도 가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도 우리 견학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또 용역 거기에 대한 또 포럼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그 단결해서 그런 것을 연구 개발 계획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여주시가 좀 더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내년에도 우리 의원님의 그 활동이 기대됩니다. 올해 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재선 의원으로서 올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 활동을 기대하고요. 내년에
그 갑진년에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해 주시고, 네. 또 뭐 나름 포부가 있다면 포부까지 밝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박지선입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재선 의원으로서의 또 책임과 역할이 무겁고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참 힘들으셨죠. 그렇지만 2024년도 더 좋은 새해가 밝아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좀 우리가 그 지방세 수익이나 교부세 등이 좀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좀 많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견제, 감시, 관리, 감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 역할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우리 여주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터뷰 하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